하나님은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은 하고 말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들이 왕을 원하고 또 왕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요? 그 자녀된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자녀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나 생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세요 라는 그 말을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잠깐 떠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 속으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언제 생각을 바꾸시나요? 어떻게 알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제목이 나오는데 누가 열쇠를 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려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는 아마도 전문가이고 유능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면요, 예? 아주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누가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넘어가서 가족 중에 여러분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가족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동체는요, 사는 거예요. 그 중심이. 왜냐하면 그가 전적으로 그 중심을 쥐고 투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덕을 보지 않아요. 덕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중심은 그 다른 존재들의 덕을 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중심은요, 모든 존재하고 거리가 같아요. 누구하고도 멀거나 누구하고나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심은 그들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가 키를 갖고 있어요. 타이타닉의 선장은 배와 같이 가라앉아요. 배를 구했나요? 못 구했어요. 아쉽게도 사람들을 구했나요? 다 못 구했어요. 그러나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타이타닉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그가 무슨 소원을 좋아하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란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What과 How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What이 아니고 How가 아니고 Who예요. 누구냐? 누구냐? 나와 함께 할 리가 누구냐? 내가 지금 광야로 갈 건데 나하고 광야로 갈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빈들에서 밤을 세울 건데 나하고 밤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이 응급실에 가면은 누가 그 곁에 있어요? 새벽 3시까지 기다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고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중심인 거예요. 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중심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중심 안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소원을 주시죠.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주셔서, 작은 소원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는 걸 너무 재밌어하죠. 너무 재밌어하죠.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재밌어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무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왕을 뽑기 전에 왕을 어떻게 뽑을까요? 누구를 뽑을까요?가 아니라 미스바의 12지파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중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과 같은 팀이 되었다는 든든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맡기신 내게 백지수표와 전권을 주었다는 호연지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복심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행복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시간과 생명을 던질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소원을 보증하시면서 퍼부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